오늘 그 다음 날인데요. 혹시나 해서 보러 왔는데 여기 벌써 집 터틀을 잡아놨어요.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짖는다. 오늘은 마파두부를 만들려고 해요.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양념장에 양파를 좀 썰었고 두반장 소스를 이용할 건데 기본 양념이 있어서 두 숟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일주일이 지났어요. 처음 그거 하고 나서 땅 파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은 여기 수도 배관 같은 걸 설치하는 것 같아요.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금방 빨리빨리 더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차고 앞에 그거가 될 거고 차고를 이제 주차하는 공간일 거고 오늘 주말은 소떡소떡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게 한국에처럼 한 큰 팩에 있는 그 비엔나 왕창 들어있는 줄줄이 소세지가 안 보이더라고요. 한인마트에서도.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이게 15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걸 일단 사봤어요. 이게 그리고 맛이 두 종류가 있길래 두 종류를 사봤었거든요. 불고기 맛이랑 그냥 오리지널. 여기에 또 떡이랑 이걸 뜯어서 준비해 올게요.
맛있어? 떡이랑 소시지랑 같이 먹어야 돼. 괜찮네. 아카. 이 불고기가 한국의 롯데리아 한국 그런 향이 난다. 그지? 진짜 맛있다. 충분히 해먹을 만한. 하나 팔면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거? 이거 하나 팔면 한 3,000원? 3불? 응. 맛있어.